이 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요? 네. 그 집에서 가까우니까 와봤어요. 25 집어넣어가지고 200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도 시세는 어때요? 4배드, 뭐, 3배드 했다. 그리고 2000 스쿼프시다. 그래도 한좀 200은 되지 않을까요? 200은 넘어야지. 넘어야 계산이 맞겠지요? 계산이 맞는 건 그런데 얼마 넘어야 정도에 판매가 될 계산이 맞겠죠? 거예요? 계산을 생각 하지 마시고. 어떻게 고치느냐가 문제지, 이제. 그러니까 돈 쳐발라야죠. 많이 받아야 돼요. 여기도 지금 이 아저씨가 얘기한 게 여기다가 그 어코디언도라고 왜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열리는 문 있잖아요. 접혀서 열리는 거. 그래가지고 한쪽을 쫙 열리는 걸로. 아이씨, 하다 보면 28까지도 가겠는데. 여기가 카포트가 오히려 일리걸이고 그라지가 일리걸인 것 같아요. 레코드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레코드는 안 봤는데 이게 그라지가 너무 허접하게 판잣집이야. 이게 엔트런스인데 여기다 뭐 하냐? 집에 엔트런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엔트런스를 이쪽으로 뚫으면 어때요? 제가 없어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여기 들어야 되네. 여기네. 가건물 아니야 이쪽 건? 일단 키친이 있는 걸로 봐서 가건물 같지 않아요? 아, 그렇긴 하겠네. 유리지붕. 가능해?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유리지붕. 괜히 안 팔린 게 아니야 이게. 머리 써야 되는 물건을 요즘 이렇게 자꾸 잡아오네. 그냥 공사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안 될까 우리? 공사로 끝나는 게 아니네. 아, 여기 또 위층에 또 뭐 있어요 또 나름. 나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구나. 뭐야 이게. 어우, 이게 비 이게 어우 더워. 그냥 페리오였어. 페리오 가방. 이거 없애. 아니, 안 없애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더운데? 아니, 여기 이제 뭐 열어보세요. 태닝룸. 태닝룸. 플랜트 키울 때 딱이네. 화초 키울 때 딱이네. 아, 배트룸 저기다 넣는 것도 기똥찬 아이디어겠다.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여기가 안방으로 썼나 보네. 침대가 이쁘다고? 이거 줄게. 이거 달라고? 이건 안 돼. 저거 줄게. 이거 뭐예요? 클라젯이야, 클라젯. 네. 한지야? 이거. 네. 할머니랑 살 때만 있었던 이 한지. 오 마이 갓. What the hell? 욕 나오네.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화장실이야. 저거 봐. 쥐덧. 하지 마. 나 갈래. 쥐덧. 밟아. 어디 가세요? 강민 씨가 되게 빨리 여기 주신 거 처음. 밟아. 뭐가 있어? 이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가 승인이 난 거고 안 난 건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쥐덧. 이게 가격에 비해서 메스터가 3개가 좋긴 하거든. 그래야지 값어치가 있지. 위층에도 화장실 저기 코너 해가지고. 어, 뭐 방 크니까. 사모님 이 동네 거주하신다고 하셨죠? 사모님 같으면은 방 4개 화장실 3개 가지고 오세요. 방 3개 화장실 3개 가지고 오세요. 3개 화장실 3개 가지고 오죠. 그죠? 네, 이게 200 근처에 팔릴 거면. 저도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여기를 리빙하고 다이닝 쓴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패밀리룸을 막아가지고 방으로 하나 더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장실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는데 뭐 저기다 화장실 하나 더 넣어주든지. 그리고 여긴 커먼 베드룸 하나 있으니까 여기 쪽 방 두 개선 이거 쓰면 되고. 근데 여기는 솔직히 학군 때문에 오는 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방 많은 게 중요해. 여기는 학생들 애들 키우려고 또 오는 데니까 애 둘 데리고 부부가 왔다 그러면 이거지. 이만큼 이렇게 자르면 또 화장실 나오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넣으면 돼요. 화장실 하나 넣는데 이제 한 만 불에서 만 오천 불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를 화장실로 만들고 유청을 아침 같이 쓰기. 4, 4. 4, 4. 요것만 까면 되네. 일로 나쁘지 않은데?